우리 현서 씨가 또 감동 사연을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동 사연 또 제목은요, 인연이라는 또 감동 사연이네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든 어느 날, 저는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도에 가인 선배는요, 54세 4살 아래 남자와 만난다는 애틋한 로맨스를 털어놓으며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인들은 아 정말 역시 인연은 따로 있는 법이라며 다들 들떠서 함께 결혼 선물을 준비하고 신혼집에도 다녀가며 정말 무한무한대의 축하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선배한테 반갑게 근황을 묻자 아 선배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진짜 둘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걸이라고 털어놓으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유치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 너는 20회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정말 네가 대단하고 신기하다 라면서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에 선배 지난번에 공방에서 제가 컵을 만들 때 선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 혹시 기억나나요? 손잡이가 있는 찻잔을 만들려면 우선 매끈하게 빚은 잔에 칼집을 내고 손잡이 표면에도 막 이렇게 거칠게 흠집을 내서 그걸 또 가공을 하고 물을 접착제 삼아 잔과 손잡이를 맞붙인 다음 불에 구우면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듯 단단한 찻잔이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잔과 손잡이를 붙이는 과정이 아름다우며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어느 정도 허물어야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받아들일 그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그때도 선배는 알았노라고 그 기억을 되살려 드렸습니다. 지금의 혼란은요,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 찻잔에 칼집을 내는 과정과 다름이 없다는 저의 말에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는 오늘의 또 감동 사연이네요. 아, 그래요. 네. 전 주제가 인연인데 네. 우리 현서 씨 인연을 못 듣고 갈 뻔했어.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네. 우리 현서 씨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우리 현서 씨도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제가 방송 중에 오픈할 수는 없는데 저의 인연은 많답니다. 아, 그럼요. 어, 그래요. 염려 안 해도 되겠어요. 아유, 걱정 집어넣으세요. 자, 오늘도 또 우리 현서 씨께서 또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감동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